안녕하세요. 종로 YBM 끝장토익에서 예시를 맡고 있는 박수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파트 4. 그쵸? 자, 이제 요거와 마지막 한 강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연설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어도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또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원 회의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사장님이나 혹은 부사장님이나 해서 직원들한테 연설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회의 내용 혹은 여러분들이 특히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미나나 시상식 연설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연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세미나 일정 혹은 여러분들 상받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수상소감을 밝히는 연설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주제별 필수어에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묶어둡시다. 아시겠죠? 자, 주제별 필수 어휘에서 웰컴 투 모임 장소 네, 나와 있어요. 근데 쌤이 어텐션 대상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넣었냐? 자,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파트 4에서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아시겠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두 문제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 문제, 대상 문제를 물어보는데 얘네가 대놓고 우리 장소는 여기다 이러지 않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어텐션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 정답으로 주는 경우보다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웰컴 투 장소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상 문제를 고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이,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어텐션 대상을 하면은 여러분들 장소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attention student라고 있어요. 주목해 주세요, 학생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러분들? 교육 현장. 이해되셨죠? attention shoppers라고 있어요. 여기 어디, 여러분들? 상점. 이해됐죠? 그래서 장소를 알면 거기에 와 있는 대상이 보이고, 대상을 알면 여기가 어디인지가 밝혀지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Welcome to YBM 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겠어? 당연히 Student, 수강생들, 학생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정답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Attention 대상으로 정답 되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둘다다 어디 나온다? 그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런 정보 나오면 이 문제 꼭 맞추세요, 여러분들. 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어디 참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또 패러프레이징 될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make it 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는 to 장소 형태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ake it 이라는 것은 일단 해내다 이런 뜻인데 얘는 여러분들 언제 쓰냐면 우리가 go to 하면 가는 거죠. 그 장소에. 근데 make it to 장소 하면은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냐면 어떤 곳에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근데 간신히 가는 거예요. 제 시간에 간신히 이 장소에 도착하다,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투는 그냥 가는 거지만 make it to 장소를 썼으면 아, 얘못올 상황이었구나, 되게 힘든 상황이었구나, 근데 애써서 여기에 왔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토익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make it to 장소 아예 덩어리 되는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give a demonstration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demonstrate라는 동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쌤은 또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잖아? 그쵸? 자, 이 demonstrate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요렇게 두 가지 되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문 속에서 show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보기 속에서 빨리 고르는 거야. 무엇을? demonstrate라는 동사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쌍으로, 짝꿍으로 항상 붙어 나디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중요한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저희는 어려운 문제. 아시겠죠?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우리 문제풀이 전략에 있는 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번은요 who speaker 딱 보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화자. 그럼 여러분 화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 상! 끝! 오케이? 자, researcher 조사하는 사람이고요. film director 하면은 영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arity worker 이렇게 나왔는데 자선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선사업가. 그 다음에 architect라는 것은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직업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according to the speaker, according to the speaker 이것도 설명했어요. 이거 안 보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화자에 따르면 아니, 파트 4에 화자가 한 명 등장하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정답 줄 건데 왜 잡냐고 이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잡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건 what? Program offe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ffer가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뭘로 바뀌게요? give 할 수 있겠고요.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서는 뭔가를 제공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provide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함께 가자고요. 아시겠죠?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트레이닝, 교육, 누구를 위한? 선생님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을 준대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아이들. 그 다음에 support, 지지하고 후원해줍니다. 다른 단체, 조직. 그 다음에 housing, 이라는 것은 주택 공급. 다시 주택 공급. 어디예요? 시골.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에서도 간단하게 잡자고요, 여러분들. What program? plan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프로그램에서 계획하는 거. 근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next year 이렇게 안 읽어주죠? next year 연음되어서 그래서 내년이었습니다. 그럼 내년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build homes 라고 했죠? 집을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 아이들. 그 다음에 start 시작하는 거죠? providing food 라고 했습니다. 음식 제공하는 것이고요. expand 라고 했습니다. 확장하는 거죠. 어디로? 새로운 지역으로. 그 다음에 carry out 이라는 것은 수행하다, 이행하다. 뭐? 설문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요. 우리 본문 어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길었는데 해석하는 시간 아닙니다. 단어만 보는 시간이에요. 자,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present라는 것은 수여하다,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A한테 with 끼고 무엇을? B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present with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A한테 B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꼭 한 덩어리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얘가 이렇게 빠지면 It's an hono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하게 되어서 영광이다라는 표현인데 중간에 great 들어가면은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 또 구문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It's an honor 혹은 여러분들 It's a great honor 아시겠죠? 대단히 영광입니다. 동사하게 되어서. 자, 그 다음에 charity work 났죠? 아까는 charity worker 나와서 자선사업가. 이번에는 자선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쌤이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쵸? 토익에서 좋아하는 단어니까 쌤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자, recognize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인식하는 거야. 일단 인식을 했어요. 어머, 어떤 학생이 있는데 너무 예뻐. 왜? 숙제도 잘 해오고 막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학생이 있구나. 인식을 했어. 근데 얘가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잘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학생을 뭐 할 수밖에 없지? 그쵸.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어머, 900을 넘겼어. 그럼 쌤이 뭐 해주고 싶겠어요? 상 주고 싶겠지. 그래서 표창하다까지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내 눈에 들어와서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계속 열심히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머, 900을 넘겼어. 상 주고 싶겠지, 표창하다까지. 그래서 이 recognize는 꼭 알아두세요. 그 위에 있는 이 award, 상이라는 단어랑 되게 자주 맞물립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 this way 라고 했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mote 라는 것은 장려하다. 얘는 교육, 교육을 장려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ll over the world 라는 것은 전 세계로, 아시겠죠? 전 세계에는 이런 뜻이에요. since 라는 것은 물론 때문에 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래, 로, 이후, 로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vide 뭐 나올까요? A, 뭐 나온다고? With. 그 다음에 B가 나옵니다. 그래서 A를 A한테 제공하다, 뭐를? B를. 다시 A한테 제공하다, 뭐를? B를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ve into 라는 것은 어디 어디로, 그죠? 이사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preciate 라는 것은 감사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ppreciate, 감사하다. 그 다음에 continuous support 라는 거, 또 여기서 continuous support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ss 같이 붙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단어처럼 발음이 될 거예요. continuous support, 아시겠죠? 계속적인 지원, 계속적인 후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본문 단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의 단어들만 알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끝내고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단서 찾기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정답을 줬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일단 화자였습니다. A, B, C, D 앞쪽에서 떨어질 것 같아. 준비하고 계세요?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일단 매우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I'd like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나왔어요.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presenting me. 뭐 해주셔서? For presenting me, 나한테 주셔서, 그쵸? 수여해 주셔서 무엇을? For presenting me with this award. Okay, with this award 라고 했습니다. 이 상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누군데 상을 받았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좀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presenting me with this award. It is a great honor. It is a great honor. It is a great honor. 외우자, 여러분들. 이제 잘 들리죠? It is a great honor. Okay, it is a great honor.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뭐 하게 되어서요, 여러분들? It is a great honor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My,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Charity work. 그렇죠? 자선 사업. 어떻게 되어서? Recognized. 그 다음에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in this way.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대단히 영광입니다. 내 자선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여러분들? 인정받게 되어서. 이해되셨어요? 인정받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뭔데요? 여러분들 상 받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을 받는 식으로 어쨌든 내 자선 사업이 인정을 받다니 참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래요. 정답 C. 별로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쌤은. 다시 한번 듣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It is a great honor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in this way. 너무 잘 들린다. 그쵸? 넘어갑시다. 자, 2번 다시 한번. What program offer? 그리고 요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둔 채 눈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ABCD가 있어야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잡은 것들 위주로 보시면서 My dream is to promote education. My dream is to promote education. 일단 my dream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 꿈은요, promote education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For children all For children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All over the world. 어디 있는? All over the world이라고 했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My dream is to promote education for children all over the world. Since I started the Since I started, 그렇죠? 내가 시작한 이후로 이래로 Since I started the education for children 그래서 여러분들 education for children 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Since I started the education for children program 10 years ago 언제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10 years ago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부터 아이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We have built school. We have built 그때부터 We have built 라고 했죠? 우리는 여태까지 지었다. have라는 거 안 잊으셨죠, 여러분들? Part 1에서 여태까지 뭐뭐 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지었습니다. We have built schools in 9 countries. 그래서 여러분들 school, 학교를 지었어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9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9개의 나라에다가 We have built schools in 9 countries.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lso provided We have also provided 잠깐만, we have also provided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offer. 뭘로 바뀔 수 있다고? 그치, give 혹은 provide.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빨리 ABCD 보세요. 뭐를 제공을 했는데? We have also provided teachers. 누구한테 여러분들? Teachers.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요. 선생님이 보이네. A번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With various workshops.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Various workshop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또한 제공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무엇을? 다양한 워크숍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워크숍을 뭘로 바꿨습니까? 그래요. 연수회니까 교육으로 바꾼 거지. 이런 걸 짝지어서 외우자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정답 뭘로 간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들 offer, provide.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워크숍을 뭘로 바꿨다? training. 외웠지? 그래요. 3번 갑시다 이제. With various workshops, and next year, and next year, and next year. 세 번 들렸어. 매우 여러분들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A, B, C, D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A, B, C, D 중에서 뭐 나올까? 내년에는요. 들어보자고요. We plan to move into. We plan to move into. We plan to move into. 네, 여러분들 we plan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move into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사 계획이래요. 이전할 계획이래요. We plan to move into other places where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Other places. 여기서 다른 곳으로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Where help is needed. Where help is needed. Okay, where help is needed. 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도록 할게요. Next year 딱 던져줬고 우리는 계획이다. 그렇죠? 이전할 다른 지역으로. 근데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에요? 그곳은요. 도움이 필요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뭘로 갈까요? A, B, C, D 중에서 그래요. 다른 place를 뭘로 바꿨어? New area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ove into 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expand into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또 paraphrasing 되었다. 그래서 이거 정답 C가 됐던 거예요. Where help is needed. Where help is needed. 들리죠, 여러분들? Where help is needed. Okay? 이 문장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We plan to move into other places where help is needed. Okay.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뭐라고 했는지? We appreciate your. We appreciate. 일단 we appreciate.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Your continuous support. Your continuous support.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끝났네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조금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쵸?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지금 설명한 이런 단어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 머릿속에 다 외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총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안 잊으셨죠? 발음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presenting me with this award. It is a great honor to have my charity work recognized in this way. My dream is to promote education for children all over the world. Since I started the Education for Children program 10 years ago, we have built schools in 9 countries. We have also provided teachers with various workshops. And next year, we plan to move into other places where help is needed. We appreciate your continuous support. Thank you very much. 자,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파포 마지막 강의잖아. 쌤이 그냥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되게 짧기는 하지만 한 문장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1번 문제 잠깐 짚을게요. 자, purpose talk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최종 정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얘는 목적 물어봤네, 담아. 그럼 상, 중, 하, 어디? 상.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앞에 거 공략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A, B 봤을 때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얘는 여러분들 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New staff member.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냐?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은퇴, 떠나가는 직원, 아시겠죠? 은퇴하는 직원한테 명예를 주기 위한 자리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오는 단어 이렇게만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아까 왜 It's an honor to 있었죠? It's a great honor to 매우 영광이다 뭐뭐하게 되어서 얘는 기쁘다 동사하게 되어서
두 문장 모두 다 너무 사랑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t's my pleasure to라는 것은 기쁘다, 뭐뭐하게 되어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쌤은 사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host라는 것은 주최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retirement, 뭐라고 여러분들? 은퇴, 그래서 뒤에 많이 뭐가 나오게? retirement dinner, 그렇죠? 그러면 은퇴 만찬, dinn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retirement party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은퇴 파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의 단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고 넘어갑니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hank you all for coming.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Thank you all for coming.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어머, 너무 잘 들린다. 그쵸?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일부러 여러 번 들려드렸어요. host라고 했죠, 여러분들. 주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무엇을? This retirement party. 라고 했죠. 은퇴 파티. 근데 누구를 위한?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for Frank Thomas. 그렇죠, 여러분들. For Frank Thomas.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장 한번 더 보자면 기쁩니다. 주최하게 되어서 이 은퇴 파티를 근데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 Frank Thomas.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 그래요. 은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은퇴하는 직원한테 은퇴식을 열어주는 이유가 뭐야? 열심히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명예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뭘로 가죠?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만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듣자. Thank you all for coming. It's my pleasure to host this retirement party for Frank Thomas.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파포 강의도 이제 끝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셨나요? 처음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세 문제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긴 지문 자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니까. 그쵸? 일단 위치 잡고 그리고 문제 간단하게 키워드 잡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은요. 아니 문제 보기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문이 흘러나올 때 뭐 할 수 있다? 듣는 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만들어두면 여러분들 정말 30문제 중에서 반은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보기 보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고요. 단어 많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30문제 중에서 15문제, 20문제, 25문제까지 맞추는 거 절대 남의 얘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아쉽지만 저희는 마지막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